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울산에도 다음 달에 도입됩니다. 동구를 제외한 지역에 400대가 우선 투입이 되는데 친환경 교통수단이 지역 대중교통을 얼마나 바꿔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유가 아닌 공유가 보편화된 시대. 주변에 있는 자전거를 찾아 빌려 타고 그만큼의 요금을 내는 공유 자전거가 다음 달 울산에도 도입됩니다. 서울 경기 일부 지역과 전북 전주 등에 이어 비수도권 광역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입니다. 요금은 기본 15분에 1,130원, 5분마다 500원씩 추가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달린 공유 자전거는 스마트폰으로 가장 가까운 자전거를 찾아 원하는 곳까지 타고 간 뒤 길가에 세워두면 됩니다. 결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기 공유 자전거는 우선 400대를 투입해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1월쯤 추가 투입 대수를 확정해 정식 운영됩니다. 공유 자전거는 최대 시속 23km로 배터리 완충 시 최장 5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요금 구간인 2~3km 반경 내 단거리 이용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사인 카카오는 울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만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생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실 것 같고요. 주말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레저용으로 사용하실 것 같네요. 울산시도 공유자전거가 친환경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전용 주차장 등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이 기대되고, 또한 이것이 친환경적이라는 점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전국에 보급된 공유 자전거는 3,000대 안팎.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공유 경제가 일상 생활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